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땅 빗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땅 빗사리는 산의 경사지 이런 메마른 척박한 땅에서 주로 자라는데요. 꽃의 모양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콩과에 속하는 풀입니다. 이제 주로 이렇게 꽃이 많이 피니까 벌을 키우는 양봉 농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시골에서 뭐 염소나 토끼나 또소 같은 그런 가축을 키울 때 사료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제 이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면은 콩과 똑같은 비린내를 풍기는 열매가 달리는데 그 열매를 이제 약용도 하고 또이 풀의 뿌리를 산두건이라 해서 약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어떤 병에 약으로 쓰냐 하면은 구내염, 입안에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든가, 또는 뭐 혓바늘이 돋았다든가, 또 잇몸이 붓고 피가 흐른다든가 하는 그런 염증에 약으로 쓰고, 또 여성분들 대하증에도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치질, 폐렴, 황달 등에도 약으로 쓰고요. 옛날 의서에, 고의서에 보면은, 거심화 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거심화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노가 치밀어오고 할 때, 그때 이제 마음의 불을 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폐 기능이 있는데 말 그대로 폐를 보하는 효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살제충 효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기생충을 죽이는 그런 효능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충, 촌충, 요충 같은 그런 충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낯에 베였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가 생겼을 때그 상처가 빨리 낫지 않고 곪으면서 고름이 생기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상처 난 부위가 두둑하게 부어오를 때 그때 이제 약으로 쓰는 소종 효능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비탈 척박한 땅 어디에서나 흔하게 자생하는 땅빗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